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에 시장이 개장이 될 텐데 그때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미리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정식 대표님 먼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로 거론됐던 현대건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상 최대 실적, 자, 21조 원에 대한 매출액을 지난 2022년에 달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 이제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올해 매출 목표는 이제 25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 실적이 상당히 조금 보탬이 된 것 같고 이 필리핀 남부철도와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쿠웨이트 항만공사 등 이런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이 중동 쪽 대규모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미완성 수주 잔고가 대략 90조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말 현금성 자산 지난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한 3조 3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조 원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거의 이제 수렴형 형태로 파동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그 수렴형 형태에서 하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기술적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요. 일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제 현재 오늘 고점으로 지금 찍은 대략 한 38,700원, 800원 요 가격 권역을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중기적 상승력도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이하로 37,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한 3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더 이어진다면 4만원 정도 자리까지 빨리 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조금 돌파된다면 4만 2천원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추세가 더 이어지게 된다면 4만 5천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과연 추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다음 주에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어 미디어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좀 닌텐도 기업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좀 사우디 쪽에서 국부 펀드가 이제 닌텐도 지분을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에 따라 좀 주가 상승폭도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금 그 부분도 좀 강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큰 상승세는 좀 나아주지 못했지만 대부분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컨텐츠 사업도 비롯해서 지금 라이선스라든지 그 이제 자체 IP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그리고 유통 이런 쪽도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자체 IP 아모드사우루스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모드사우루스가 지금 2기가 이제 일본이랑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더빙판이 지금 또 방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방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글로벌 완고라든지 그리고 기타 라이선스 이런 제품군들이 수익성이 좀 향상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로열티 수익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텐데 로열티 수익까지 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유통 부분도 마진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재료는 전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도 충분히 지금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큰 박스권 가두리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중장기 2평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물을 소화해 주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구간 때 매물을 계속 좀 소화를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좀 매물을 계속적으로 좀 소화를 해 주다 보면은 보통 이제 중장기 2평에서 이제 바닥이 잡히고 나서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몰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한 19,000원대까지 한 차례 좀 슈팅이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가 더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봉에서도 지금 이제 박스권 중심부 라인에서 지금 60선을 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0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다음 거래일에도 충분히 계속 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9,000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미디어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 여전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드림텍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과 그리고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PBA 모듈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지문인식, 생체인식 모듈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동반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무가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 제조업까지도 진출을 하였고, 거기다가 나무가와 이 광학센서 센서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는 엑센드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세 가지 사업이 빠른 성장을 현재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세일즈 마케팅 사업 부분을 이제 신설을 해서 아이시그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쪽이 이제 빠르게 또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카디악 인사이트라는 이제 심장 센서 및 자동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네. 이쪽 이제 의료기기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장시영 마감 체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